단, 나중에 끼워달라고 때를 쓰셔도 그땐 늦습니다. 물론 입상 시 발생되는 모든 혜택에서도 당연히 제외되고요. 아줌마! 아니 언니! 왔으면 들어오지.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 피아노 칠 줄 아는 분 있어요? 네, 예전에 바이엘은 뗐는데. 그럼 C키부터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목부터 간단하게 풀게요. 가까이 와요. 빨리요. 가까이 와. 자, 시작할게요. 아, 나와요.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잘난 척은. 많이 까먹었네. 시작할게요. 하면 되겠구만.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데리고 뭘 한다는 건지. 올디스밧 굿디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노래. 남녀노소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게 우리 전통가요의 힘이죠. 자, 모두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손시영이 이별의 종착역. 가도 가도 끝이 외로운 이 나그네 길 안개 깊은 새벽 나 아이 이거 내 노래인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아 외로운 이 나그네 길 잘하신다. 다들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파트별로 음을 나눠서 연습할 거예요. 아저씨는요, 베이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자리는 여기고요. 그리고 언니 소프라노 할 수 있죠? 테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저기요, 지금 피아노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알토로 가든가 베이스로 가든가. 테너에 사람이 없네요. 테너.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다 한다 하니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요? 그래도요, 내가 여기 원장이에요. 원장.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면 내가 뭐가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대회 나가서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중창단이 누구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줄 알아요? 팀워크요? 팀워크 몰라요? 아이, 그거야. 앞으로 이런 으슥한 대로 따로 불러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오해? 오해? 아이, 무슨 오해? 그동안 파트 연습만 하느라 지겨우셨죠? 그래야 아주 재미없어서 죽는 줄 알았네.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 네. 피아노 반주가 안 되니까 제가 첫 음만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하는 거죠. 아파켈라. 아카펠라 아닌가? 아카펠라. 카펠라. 베이스. 가. 가야금이 전공이시래요. 어디서 한 명 데리고 올까? 자격 박탈당하고 싶어요? 외부 사람은 참가 자격 안 되는 거 모르나 보네. 안 되면 무반주로라도 해야죠 뭐. 기분이 안 날 텐데. 아 진짜.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래요? 어머 언니!